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오늘 낮 1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타종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 모두 11명이 참여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예정인데요. 이와 별도로 도심에서는 약 3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어 시내 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오늘 개막합니다. K리그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관중 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흥행 신기록을 쓰고 있는데요. 올해는 FC서울에 입단한 맨유 출신 링가드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즌 첫 경기가 2분 30초 만에 매진되는 등 벌써부터 흥행 열기가 뜨겁습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으로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층 122만 명인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5살에서 만 60살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